아마존 내에서 1등 제품과 2등 제품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차이의 정도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차이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는 영상이 될 거고요. 오늘 영상을 봐주신다면 여러분의 제품 리스팅 개선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9월에 아마존 창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마존 셀링을 이어가고 있는 아마존 셀러 부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아마존 사업을 시작했는지 나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마존 내에 1등 제품과 2등 제품 어떻게 다른가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럼 비교할 제품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카테고리 아이템 선정은 가끔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저한테 보편님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제품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예시로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가져온 아이템 카테고리는 베스 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욕조에 좀 물을 많이 받아 놓고 20분 30분 욕조를 활용하는 문화인데요, 한국은 아무래도 샤워 문화가 더 많이 발달되었죠. 그래서 이 베스밤은 다 아시겠지만 욕조에 넣어서 욕조를 활용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쪽과 이쪽에 A 제품과 B 제품 이렇게 계속 이미지를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 제품과 B 제품 어떤 것이 1등 제품이고 2등 제품인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A 제품 이미지가 계속 돌아갈 거고요. 여기는 B 제품 이미지가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맞춰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제품 리스팅에 대한 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제품 판매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1등 제품 같은 경우는 3만 개 이상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2등 제품 같은 경우는 13,000 개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출액 같은 경우는 1등 제품은 약 80만 불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2등 제품은 약 30만 불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위와 2위 저희가 생각할 때 큰 차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액은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지금도 이쪽과 이쪽에서 계속 제품 이미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쯤이면 아, 저 제품이 1등 제품이고 저 제품은 2등 제품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12개를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2등 제품 같은 경우는 1등 제품보다 더 많은 24개를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등 제품이 24개를 주고 1등 제품이 12개를 주니까 2등 제품이 가격이 더 비싸느냐? 그건 아닙니다. 2등 제품이 오히려 12개를 주는 1등 제품보다 본인 제품은 24개를 주면서도 가격이 2불 정도 더 저렴한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1등 제품 맞추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맞추셨다면 어떠한 차이를 느끼셨나요? 1등 제품과 2등 제품 모두 광고나 키워드 작업은 훌륭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들을 제가 찾게 된 이유가 실제로 필요해서 아마존에 제가 검색을 했거든요. 실제 소비자의 마음으로 검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온 제품들 중에서 당연히 가장 잘 판매가 되는 그 두 가지의 제품을 제가 봤는데요. 첫 번째 여기 띄워드리는 지금 1위 제품이죠. 이 1위 제품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디스크립션이나 블랙 포인트 이런 것들은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봤는데 정말 소유하고 싶다, 저 제품을 정말 갖고 싶다, 혹은 내가 저 제품을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두 번째 제품 여기에 띄워드리는 제품도 비교를 해서 봤습니다. 비교를 해서 봤는데 이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은 참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제품보다 12개를 더 주기 때문에 정말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한 가지 들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고 저 제품을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저희는 이미지만으로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 드셨다면 동영상 댓글란에
나는 이러이러해서 1등 제품의 이미지가 2등 제품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 댓글들이 쌓여서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똑같이 했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제품 리스팅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리스팅이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제품 이미지에 가셔가지고 8개 이미지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혹시 그냥 깨끗하고 화질 좋은 이미지만 해놓은 게 아닌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시고요. 만약에 목적 의식이 불분명한, 조금 A라는 이미지와,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가 좀 겹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겹치는 이미지는 불필요한 이미지들은 한두 개 정도는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소비자에게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 리스팅을 다시 한번 보니까 8개의 이미지가 다 깨끗하고 화질도 좋고 다 좋은데 좀 겹치는 이미지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이미지들은 제거를 하고 좀 목적의식이 분명한, 좀 소비자에게 더 갖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이미지로 빠른 시일 안에 교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미지 리스팅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아마존 내 1등 제품과 2등 제품 어떻게 다른가, 먼저 공개하지 않고 이미지만 뭐 띄워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시고 어떠한 제품이 1등 제품이고 어떠한 제품이 2등 제품, 어떠한 제품이 정말 갖고 싶고 어떠한 제품은 그냥 그저 그런 좋은 제품으로 보였는지 유도를 하는 그런 콘텐츠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1등 제품 이미지와 2등 제품 이미지는 정말 한 끗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이러한 디테일 때문에 1등 제품 이미지가 나로 하여금 더 갖고 싶게끔 했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생각이 있으시면 동영상 댓글란에 적어주시면 하나의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제품 리스팅이나 리스팅 개선할 때 이미지 쪽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동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동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동영상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다음 동영상은 아마존 FBA 실패하는 요인, 저의 생각 세 가지로 간추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동영상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